네, 지금 소개하고자 한 룸은 라구나 프리미어 룸입니다. 네, 라구나 프리미어 룸이고요. 룸 크기는 45스퀘어미터입니다. 45스퀘어미터고요. 방번호는 3325호입니다.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방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옷장입니다. 자, 안에 방인데요. 예, 요 방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 킹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고요. 예, 킹 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거실 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죠. 침대와 이 거실 같은 공간이. 근데 이 거실 공간에 있는 이 침대가 바로, 아, 이 소파가 바로 침대로 변합니다. 두명잘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인도 두명잘수 있을 정도로 깁니다. 여기 평소에는 여기가 소파처럼 사용되고요. 잠을 잘 때는 침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파 베드라고 하죠. 자, 창가 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창가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왼쪽에 TV가 있고요. 자, 그쵸? 침대가 칸막이 뒤로 보이고요. 그 옆에는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와 같이 소파 베드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소파 베드고요. 인테리어는 이와 같습니다. 자, 앞에는 TV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미니바가 될 것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저기는 2인용, 그쵸?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자와 책상이 있고요.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냉장고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고요. 저기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있고요.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즐길 수 있게끔. 이 방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캡슐 커피를 제공합니다. 자, 위에 글라스가 있고요. 커피잔이 있습니다. 자, 옷장입니다. 옷장. 5성급에서는 기본으로 다리미가 들어가죠. 다리미하고 다림질이 판이 들어갑니다. 자, 우측에 같이 목욕 가운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받침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실내화 두 컬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안전 금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성품 보관할 수 있고요. 런드리 백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왼쪽에는 세면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바디워시하고 로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수 두 개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타월이 제공되고요.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 칫솔, 기타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세면 가방이 있습니다. 세면도구 가방이요. 이건 무료로 제공합니다. 위에 또 타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있고요. 자, 우측에 이같이 변기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앙상 라구나의 특징이죠. 욕조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에서 물 받아서 목욕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샤워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닦기 조금 힘들다고 그러죠. 저기는 이와 같이 샴푸와 컨디셔너 그리고 샤워 젤을 제공합니다.
자기 욕조는 좀 깊이 좀 파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낮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수평보다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받아서 목욕 가능합니다. 저기에 또 역시 충분한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역시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뷰이고요. 수영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호수도 보이고요. 자, 발코니로 나와봤습니다. 자, 발코니 나오면은 이와 같이 의자 두 개가 보입니다. 가운데 협탁이 있고요. 왼쪽에 호수가 보입니다. 자, 앞에 수영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창가에 서서 보고 있습니다. TV가 보이고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두 개, 안락의자가 있고요. 책상 겸 화장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옷장이 입구에 쪽에 있죠. 자, 그리고 침대가 있고요. 킹 사이즈. 그리고 거실과 침실 공간 사이는 가운데 보라색, 그러니까 흰색으로 된 칸막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소파 공간, 거실 같은 공간인데, 저희 소파 베드는 밤이 되면은 침대로 변합니다. 와서 침대로 세팅을 해줍니다. 평소에는 아주 편하게 여기서 쉴수 있습니다.